했던 건 조금이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했던 거지 돈 때문은 아니란 걸 좀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됐죠? 나오세요. 이걸 왜 써? 오지 말자고. 아, 며칠 전에 형 나보고 뭐라고 그랬어요? 아, 그래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사람한테 치겠다. 형! 내가 내 땅 가지고 돈 좀 더 받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? 그리고 네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. 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결국 너한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누가 돈 때문에 그래요? 아, 형이 순진한 사람들 선동하니까. 순진? 웃기고 있네. 이럴 땐 순진하다는 게 아니라 집앞 그릇도 못 챙기는 바보라고 하는 거야, 엠마.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. 옛날에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보상금도 공정하게 평가해서 책정하고 있어요. 그건 네 생각이고. 그리고 네가 순진하다던 이 동네도 잔대가리 굴려서 돈 벌궁리 하는 놈은 따로 있던데 그건 괜찮은가 보지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니다. 모르면 됐다. 암튼 너도 네 입장이 있어서 이러고 다니겠지만 나도 내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는 생각하지 마라. 나 먼저 간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에이, 그러면 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. 에? 회장 왜요? 아, 면제님 지시대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 설득하고 있잖아요. 보상 타결된 집도 30%를 넘겼고요. 아, 그게 아니라 보상금을 노리고 수용될 토지에다가 기작물을 막 심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. 에? 기작물이요? 아이, 어떤 놈이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지 이제. 그건 네 생각이지. 그리고 네가 순진하다던 이 동네에도 잔머리 굴려서 혼자 돈 벌궁리 하는 놈은 따로 있던데 그건 괜찮은가 보지? 아니, 맞다. 뭐 들은 거라도 있어? 예? 아니, 혹시 보상금 노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 들은 거 있냐고? 아니요. 아, 저 그래서요? 아, 그래서는 뭐가 그랬어야. 면장님한테 한바탕 깨졌지. 아니, 도대체 관리 감독을 하는 거야, 마는 거야? 응? 아니, 담당자는 누구냐고 물어서 자네라고 했더니, 응? 한 동네 사람 봐주는 거냐고.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담당자 당장 바꾸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니까? 아니,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? 이제 확인해 봐야지 뭐. 일단 나가자고. 나가서 땅 주인이 누군지 확인부터 해보자고. 양 기사님, 제가 오늘 출근할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. 저희 집 부근에 송아리 부녀 회장님 밭이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근까지 없었던 과수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참말로 우리 집 밭이 맞단 말이가. 저, 알았다. 그러면 내가 저 일단 확인해보고 내 연락해주구만. 야, 저 그럼 부녀회장님만 믿고 갈게요. 자, 미안하다 보라아버지야. 아닙니다. 전화주세요. 그래. 네. 살펴가 그래. 네. 예. 내다! 자네 지금 당장 들어온나? 뭐래? 부회장님은 모르시지? 예. 승호 그 친구 짓이지 뭐 뻔하잖아. 하여튼 약삭빠르기는. 그나저나 이 일이 소문나면 틀림없이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어떡하죠? 아니, 내가 명색이 분야 회장인데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.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? 어? 진정해 엄마. 어째 얼마 전부터 하는 포함이 수상하다 했더만은 그새 그 사고를 저질러나? 아,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한데요. 장모님, 저도 생각이 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요.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딴 짓을 저질러나? 엄마, 이러다 혈압 올라 쓰러지죠. 뭐예요, 엄마? 얼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좀 빌어. 아, 왜 나만 갖고 그래? 다들 그렇게 하잖아.